이제 78쪽이에요. 시운 오호라고 읽어요. 오희가 아니라 오호. 오호라 전왕 불망이라하니 군자는 현기현이 진기친하고 소인은 낙희라기 니 길이 하나니엔 자이 물세 불망냐니라 시는 주송 열문편이라 오호논 탄사랍 전왕은 위문무야람 군자는 위기후현후왕이요 소인은 위후민야람 자는 언전왕소이신민재 지여지선하얌 능사천하후세로 무일물푸득기소한인 소이기물세이 인사모지하얌 유구이불망야람 자양절은 영탄음일하얌 기미 심장하니 당숙 관진이람 우는 천지 삼장이니 석지여 지선하니람 자장 내에 자인 기육시 이하는 구본의 오제 성의 장하니라 아까 읽었던 기욱씨는 명명덕이 지어지선에 그친 실상을 공부했다면 지금 요씨는 신민이 지어지선에 그친 실상이에요. 시운 시경에 이르기를 오호라 아 전왕 불망이라 하니 응? 지난날 임금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왜 잊을 수가 없을까요? 너무나 훌륭해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만큼 바뀌었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으니 전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후대에 그 전왕을 이어서 간그 후대의 임금이라든지 그런 훌륭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현기현이 그분들이 현명하다고 여겼던 분들을 현명하게 여기고 현기현이니까 친기친 그들이 친했던 일을 친하게 여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훌륭한 임금이셨다면 손자인 내가 후대 임금이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 아 그때 그 구봉 선생이 훌륭했지 구함 선생이 훌륭했지 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에 와서도 그 구함 선생이 아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분들을 훌륭하게 여기고 왜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게 여겼던 분들 우리 할아버지도 훌륭하게 여겼던 분들 그러니까 그 후대의 군자라는 후대의 임금들은 현기현, 그 현인을 현인으로 여기고 친기친, 그 친하게 지냈던 이들을 친하게 지내고 소인은 누구냐면 이게 백성들이죠. 여기 군자는 통치자라면 여기 소인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 소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낙희라기 그 시대, 그 전왕이 훌륭하게 살았을 때 그분들이 즐겼던 것을 또 즐기고, 니 길이,
그분들이 이롭게 해왔던 것을 이롭게 쓴다 해야지. 이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랬다 그런 것이니 차이 물세 불망년이라. 이것이 그 이자가 까닭 이자예요. 이것이 몰세 불망. 세상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해가지고. 여기 몰자가 죽을 물자, 빠질 물자, 사라질 물자인데 세상에 이렇게 보이다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몰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라지다, 없어지다, 돌아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신엔 추송 열문편이라, 이제 송이네, 그죠? 풍, 아, 송에서 송은 송축하는 글이다 보니까, 훌륭한 전대 임금들을 칭송하는 글이에요. 주나라 송이니까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나라를 창건한 문왕과 무왕이지. 그분들의 칭송한 시가 바로 주송이에요. 그 중에 열문편이다 이거지. 열문 할때 열자는 이게 이제 빛날 열자로 나가는 거죠. 빛나거나 훌륭하다. 문자는 문왕이니까 문왕을 훌륭하게 칭송한 그 시다 이거지. 오호는 탄사예요. 감탄하는 말이에요. 전왕은 위문무야라. 여기는 문왕과 무왕을 전왕이라고 했네요. 군자는 위기 후현, 후왕. 여기 군자라는 사람들은 그 후현, 그 후대 현인이나 후대 임금을 말하고, 소인은 위 후민야라. 소인은 후대 백성들을 말한다. 그럼 요 단락은 뭐냐? 차는 언 전왕 소이 신민제 지어지서나. 이 글은 전왕이 전왕은 문왕 무왕이 됐어요. 전왕이 소위 신민제,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치어지선, 지선에 그치게 된 소위, 이유를 말하여서, 말하는 자, 능사 천하 후세로, 능히 천하 후세로 하여금, 무 일물 부득기소하니,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득기소, 그 곳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니. 이게 이제 신민을 지어지선 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각득기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소이 기 물세이 이니 사무지하야. 그것이 바로 기물세, 이미 세상에 사라졌는데에도 사람들이 사무지하여 생각하고 귀호하여 유구이 불망이라. 오래 되면 될수록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 79쪽에 인산 김씨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아까 현기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현기현은 고산앙지며 경행항진이, 이렇게 읽어요. 경행행지라고 안 읽고 경행항지라고 읽어요. 수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숭기덕야오. 친기친자는 경기소존하고 애기소친하니 상기현나라. 낙기락자는 풍청송미하고 상안하순하니 낙기유하야오. 이기리자는 분정수전하고 안거낙업하니 목기여태가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말 중에 이해가 잘안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현기현자는 그 훌륭한 일을 훌륭하게 여긴다는 그 말은 그 훌륭한 일을 나타내는 시경에서 가장 멋진 말이 고산앙지예요. 높은 산은, 이게 고산이지요? 높은 산은 앙지,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훌륭한 그 덕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러러보고, 경행항지라는 말은 뭐냐면, 경행이 이게 빛날 경자로 쓰이고, 행자는 행실이에요. 빛나는 행실은, 항지라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고산앙지, 경행항지라는 말이 아주 훌륭한 분을 존승하는 아주 멋진 멘트예요. 그러니 숭기덕이야. 그러니까 현기현이라는 말은 그분의 덕을 존승한다는 말이고, 친기친자는 무슨 말이냐면 경기 소존하며 그분이 존승했던 바를 공경하고, 애기소친하니 그분이 친하게 여겼던 바를 아끼는 거야. 그러니 상기현자라. 그 현인을, 상이라는 것은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죠.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 낙기락자는 무슨 말이냐면 풍청속미. 풍청속미는 어떻게 하냐면 풍속이라는 말 있죠. 풍속이 청렴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풍청속미. 이게 이제 교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안 속미하고 상안하슴. 이게 상안할 때 상은 관리자라고 한다면, 하는 아랫사람들이죠. 윗사람이 편안히 여겨주면 아랫사람들도 순응해 가는 것. 그게 바로 낙기유화지요. 끼쳐준 교화를 즐기는 거지. 이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득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은, 분정수전하고, 분정이라는 것은 정자가 우물정자니까, 우물정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를 나눠준 게 분정이에요. 정전법에 의해서 토지를 나눠준 거야. 그 옛날에 약육강식 시대에 강한자가 땅을 다 차지해버리면 후대에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문왕무왕이 정전법을 써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줬다, 이거지. 그거를 후대 백성들도 나눠서 혜택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니 길이죠. 그 이득을 이득으로 여기는 거야. 수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당시도 상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빵을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안거낙업하니, 안거낙업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편안히 살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준 것이 안거고, 낙업은 이게 맹자에 나와 있듯이 그냥 노는 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직업이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직업을 즐기는 것이 낙업이죠. 낙업하니 목기 여택이라. 그 남은 혜택을 목. 이 목이, 목이라는 게 뭐예요? 목욕한다는 뜻인데, 실은 물속에 내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거니까 그 혜택을 내가 입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말이 될 거예요. 차양절은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아까 기욱시하고 여기 있는 오호라 전왕불망이라는 요시하고 이두 구절이지요. 이게 두 차양절에 영탄 음이라야. 영탄이라는 말은, 이게 영자는 읊을 영자지요, 그죠? 그래서 시는 읊는다고 하니까 시를 읊으면서, 탄이 거기 음일이라는 말은 그 시의 뜻에 이렇게 푹 빠져서 그시 속에 있는 내용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맛까지, 그게 음일이에요. 음일이 넘쳐나오는 거니까. 시 속의 내용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언외지 언 이런 말이 있지요. 말 밖에 말, 그 다음에 시 밖에 시. 그시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김이 심장 안에 그 맛이 점점 깊어지고 그 맛이 점점 자라나니. 의미심장이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숙 완진이라. 마땅히 익숙히 그 글을 읽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지어지선 한 실체인데, 명명덕을 지어지선의 경지에 그친 것이
기욱시라면 신민이 지어져서 한 그것이 드러난 자리는 오호라 전황불망 그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후대 몇백 년이 지난 후대에도 그 임금들을 잊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노래하고 즐기냐 이거죠. 아니 그때 그 시경이 읽을 때 그 문화 이 그 서쪽에 가서 있었잖아. 네. 그쪽에 그때 그 백성들이 말이야 왜 우리는 얼른 쳐들어와서 저거 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적에 그 오죽이나 그 도탄에 빠졌으면 외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얼른 저놈은 나라 망하겠냐 그런 소리를 했겠냐 말이야. 그러네. 아, 그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를 보세요. 이제 우는 전지 3장이니 이게 이제 세 번째 장으로 지어지선을 풀이한 거예요. 그죠? 지어지선을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꼭 뒤에 와서 이걸 했다고 써놓거든. 앞에 서두에 앞으로 이런 글이 나온다고 써놓으면 더 이걸 이제 알고 더 좋을 텐데 꼭 뒤에 와서 우는 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뒷내용은 뭐냐면 차장 내에 이 장 속에서 자인 기욱시 이하는 그러니까 자자는 붙어졌자고 인자는 인용할 인자잖아요. 그래서 기욱시 기욱편하고 오호라는 그 시 두 편 인용한 것 밑으로는 옛날 판본에는 잘못 그 성의장 밑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주자는 요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지어지선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